이준석 기혁신당 의원이 자신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치러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의원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 대통령이 자신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